네, SPC 삼립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수급력이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하죠. 1월 중순부터 매수 기조를 뚜렷하게 또 이 기관 쪽이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8거래를 연속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중간중간 양매수가 붙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JP모건 쪽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SPC 삼립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C 오늘장에서 1%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2월 들어서는 상승력을 네. 좀 보여주는 종목이네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음식료 섹터가 많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품 가격 인상했던 부분들이 4분기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한 섹터 대한 종목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증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대안주로서, 그러니까 방어주로서 좀 부각이 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C 삼립 같은 경우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기관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1월 21일부터 그 기관 쪽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나 연기금 쪽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매수가 유입되다가 2월 3일부터는 연기금의 매수가 좀 더 강해지고 거기다 투신 쪽까지 매수가 붙게 되면서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까지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정말 10만 원까지는 정말 쉽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연기금이란지 투신이란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뭐 서대도 언급을 잠시 드렸지만은 실적 때문인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특징주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잘 가는 편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경우 상당히 많은데 SPC 삼립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이 2조 9,47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수급이 호전이 되고 또 주가가 또 상승을 나온 상황인데 아마 이 앞으로 실적 호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는 수혜를 보는 업종이 저는 카페 관련된 쪽이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1층에 뭐 커피 브랜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트 관련이요? 네.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좌석이 몇 개 없어요. 한쪽으로 테이블이 앉아있는 상태 밀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 풀리게 되면 이제 다 매출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잠재적 매출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도 물론 커피 브랜드에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찜찜해서 좀 못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 테이블이 다시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면 그게 다 매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SP삼립 같은 경우는 파리크라상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 카페뿐만 아니라 또 브런치 이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베이커리 관련된 산업들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브랜드와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베이커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지금 눌려있는 투자 심리가 예. 그때 가서 좀 더 활기를 펼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